자, 이제야 게임 시작하네요. 이 게임 동접자! 좋은 질문이에요. 대충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쓰레기 게임이라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워해머 4만 던어버 3 이제 시작했습니다. 개쓰레기 게임이죠. 하지만 그 개쓰레기를 맨날 주구장창 처먹고 있는 저란 사람.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위생 상태가 불량식품을 맛있다는 이유로 계속 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To do New crushing mob is here. 일단 레인저네요. 그래서 뭐 오히려 잘 됐다. 레인저 써. 더 좋죠? 제가 이제 뭐냐? 콕타를 쓸수 있는 정당성이 생겼어. 레인저를 썼으니까. 아, 이걸 왜 부셔요? 일단 고로 탑이거든요. 좋네. 잘 됐다. 근데 스페이스 바디 뭐 하는 거지? 일단 제가 지금 많이 째는 전략을 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팍팍 쬐었어요. 거의 이건 약간 거의 도박에 가까울 정도로 좀 쬐었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안질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쬐긴 했는데 별로 좋진 않. 잘안 되면 사실 제 탓이긴 하죠. 유리도 하나도 안 만들고 지금 자원 다 풀로 쬐었어요. 전기 자원. 코프타 최대한 빨리 뽑으려고. 사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거든요. 오긴 오는데 레인저도 오고. 아, 그냥 이거 엘리트를 그냥 그냥 그 위어드 보이나 그런 거를 위험드 보이나 코만도를 갖고 왔었거든. 괜히 그걸 갖고 왔네. 이거 올 건데 스톰보이가 아마 있을 텐데. 아닌가? 없네. 있네. 아, 있네. 아, 근데 퀵팀 이렇게 떠그면 안 좋죠. 이 친구 퀵팀 왜 저렇게 떠그대? 알거다 알지 않아? 그런데 아, 밀렸다. 다 와야 되는데 이게 병력이 없냐? 와, 레인저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너무 쨌나? 너무 무리해서 쨌나?
갑자기 약간 후회가 되는데 이렇게 찌지 말았어야 됐나? 그래도 버텨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내가 과한 기대를 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됐다. 시작. 일부러 저런 거야. 아 씨발. 뭐 됐다. 해 봐. 아, 족같네 진짜. 아마 스톰보이가 올 텐데. 뭐 괜찮지? 아 씨발 벌써 깔았어? 잠깐. 아 씨발 좀 안 좋다. 그래도 뭐 잘하고 있다. 역시 팀을 믿었어야 됐다. 팀 잘하네. 잘 버티고 있죠 정도면. 왔어요 그거. 네? 빅맥 왔죠. 그리고 잡아주고 레인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폭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레인저. 이겼다. 개꿀이다. 개꿀이 병신. 뭐 어쩔 건데 콥타. 야 콥타야 뭐 어쩔 건데. 어? 네가 어쩔 건데 뭐. 뭐 할 수 있어? 친구야 코파인데 뭐 하고 싶어? 레인저인데 레인저 십사기라서 이길 것 같았지? 응. 하지만 코파라는 더 십사기가 있어 친구야. 십사기도 십사기 카운터가 있다고. 어? 레인저라는 십사기 십사기 카운터가 있다고 친구야. 응? 역시 차려야지. 어? 병신. 병신 자식. 응? 레인저 쓰니까 좋지? 이길 것 같지? 응, 안 돼. 레인저 14기 빨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했지만. 안 되죠. 졸라 웃긴 새끼네. 참고로 이거 양, 저거 말도 못해요. 지금. 말도 못합니다 저거. 사기 전략이지만은 사기 전략이라 가지고 말도 못해요 저거. 어? 말할 수가 없죠. 자기도 똑같이 레인저 14기 전략인데 어떻게 말해.
레인저만 뽑아주면 이깁니다. 그냥 저는. 아 레인저를. 폭탄만 뽑아주면 이깁니다. 어? 어 가자. 잘 싸고 있다 일단. 개 병신들. 아 욕합니다. 아 욕하지. 야 욕하지 마 임마. 게임으로 왜 자꾸 1회 1비하니. 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어 레인저. 병신 레인저. 써 써. 어 나 빅맥이야. 써봐. 써봐. 좋지? 맞으니까 좋지? 응? 신나지? 응? 레인저로 이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기분 아주 그냥 째지겠다. 그냥 어디서 레인저야? 제가 레인저를 안 썼으면은 제가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저 친구가 레인저 안 썼으면 저도 말 안 했는데 저 친구가 레인저를 써가지고 말이 나오네요. 양심 이번 판은 정말 정정당당했다. 적 팀도 레인저를 썼잖아. 피자 일단. 온다. 쟤도 빅맥이에요 일단. 근데 이쪽이 더 좋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죠. 제가 저는 더 코타보다 더 우수한 유닛이기 때문에 제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기다렸다가 칼 써주면 되죠. 아무것도 못하죠 이러면은. 어? 적 스페이스 마린의 회심이 한 방이 들어왔지만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버려요. 딱 개사기거든요. 저거라면은 차라리 보스를 갔을 텐데. 정말 잘못된 위치 선정이었다. 아 간만에 진짜 개꿀잼이야. 가세요 내가 막을 테니까 갑시다. 스네즈 외곤 뽑자. 이거 기분이 좋으니까 제가 원래는 고르거치를 뽑는데 스네즈 외곤 뽑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다 오크가 뭐 던질 건데. 안 던지나? 던지네. 어허, 저 친구 파워소드 들고 뭐 하려고 왔는데. 못했죠, 아무것도. 차를 좀 보아. 아이고 지뢰를 깔았네. 하지만 지뢰 깔아왔자 일꾼을 다 봤죠. 스네즈 외건 뽑자. 스네즈 외건을 여기다 뽑아줍시다. 지뢰를 부셔줍시다.
이제 14기거든요. 이제 저 지금 저의 컨트롤 디테일이 있어요. 점프 중인 유닛은 추가적인 그 버프가 있어요. 방어 버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점프하는 유닛, 점프하는 어설트 마린 유닛 대신 다른 거를 해줬죠. 다른 거를 공격해줬죠. 점프 안 한 애들. 아 근데 지금 좀 또 안 좋아지고 있긴 해. 아 고르거치를 안 뽑은 게 조금 문제긴 하다. 일단 좀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가면 될 것 같대? 가자. 좋습니다. 아마 이게 쥐레를 많이 깔아놨을 건데 쥐레부터 비춰줍시다. 이러면은 무조건 부셨죠? 인데 이거 뭐야? 나 부셨으니까 됐다. 뭐 부셨으면 됐어요. 바이퍼네? 얘는 바이퍼를 쓰네. 바이퍼 지금 바이퍼를 쓸 이유가 없는데. 바이퍼 전략도 아니잖아 심지어. 바이퍼를 쓸 이유가 있나? 멍청아. 바이퍼 독트린이 없는데 바이퍼를 왜 써? 제 이겼죠. 저 오크도 아마 돈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내 손에 묶고 있죠. 멍청한 자식. 너의 그 멍청한 마인드는 내가 다 깨트고 있다. 멍청한 자식. 이길 것 같았어? 근데
멍청한 자식. 안 되죠. 콥타 많이 뽑긴 했지만 뭐 의미가 있나요? 콥타 복튼이 없는데. 아 콥타리 저거 뭐냐 저거 아무튼 저거 뭐 제 건물이라도 푸시고 싶겠죠? 멍청아. 멍청한 자식이네 진짜. 와 진짜 쟤는 와 너무 코미디인데? 와 진짜 코미디 마스터네 저 친구. 어? 바이퍼 전략. 바이퍼 전략이 바이퍼 사기 유닛이긴 하지만 독트린이 있어야 잘 쓸 수 있는데 독트린이 없는데 저걸 저렇게 한다? 아 졸라 웃기네 저 친구. 아, 뿌리야. 뭐야? 진짜 이 브리치인데. 뭐지? 어이없는 그거네?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아닌데 저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요 매너 저거는 도저히 안 될 걸 하고 있는데 저분? 아니면 내 저거는 에반데? 가서 불장판 좀 해줘야겠다. 뚫리죠. 어 씨발 나이트네. 임페리얼 나이트. 아 씨발 임페리얼 나이트네. 오프가 있고
죽었지롱. 정말 실수했죠 지금. 다 죽었어 이러면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이고 저 친구 엄청나게 실수했네요. 다 죽었지롱. 정말 실수했죠 지금. 다 죽었어 이러면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이고 저 친구 엄청나게 실수했네요. 아이고 끔찍한. 와 내가 적이지만 정말 보기 끔찍하다. 와 정말 끔찍한 재앙이야 저거는. 내가 적이지만 정말 미안할 정도로 끔찍한 대재앙이 일어났네요. 아 저 친구 정말 실수했죠. 저렇게 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않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어? 너무 큰 실수했어요. 물론 지상 병력 말고 코타도 있긴 하지만 저 친구한테. 아이고 정말 끔찍하게 실수했어요 저 친구. 고로 저 친구 정말 오크 잘하는 친구지만은 어? 너무 오크라는 14기 종족이 14기 빨에 너무 어? 아니 무사 안일하게 게임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어? 아무리 오크가 14기라지만은 저런 것까지 감당이 될 리가 없잖아요. 어차피 얘는 죽었지만 고르거친은 어차피 죽었고 이거라도 죽이자. 오케이 됐습니다. 게이드 기죠 이러면. 그리친 빨리 보내서 그리친 빨리 보내가지고 이 고철 다 먹어야 돼. 그리친으로 고철 다 먹으면 이거 게이드 이깁니다. 개새끼 지원했어. 레인저스 언제까지 레인저야 이 새끼. 레인저가 개사기인데 계속 저걸로 깝치는 하고 정작 너무 물론 사기긴 하지만 저걸로 계속 깝치면서 하느라고 본인 손해가 너무 크죠 지금 저 친구. 아 씨발. 와 타이탄이 나왔네. 아 타이탄이래. 나이트가 나왔네. 나이트 나빠져 바뀌는 건 없지만. 와 이분 대박이다 방금 전에 스킬. 와 잘했다. 한국군 같은데? 아 여기 또 있지만 또 있지만 아니 내가 처리하자. 치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아니 무리하자.
폭타불깔지옥. 와 제대로 들어갔다 이거 진짜. 적대 입장에서 미쳐버릴걸요. 지금 적 코타 열심히 저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상황 역전해 보려고, 같은 코타를 써서 어떻게든 역전해 보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걸로. 아마 자원이나 테러 하겠죠. 보세요 제 말 맞죠. 자원 테러 왔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아 씨발 진짜. 근데 개코타가 개사기긴 해. 하지만 코타 다 죽으면 이거 별 의미 없죠. 짜증나긴 한다. 자원 테러 하자. 씨발. 어쨌든 자원 게임이거든요. 자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 정말 질 자신이 없다. 이거를 지면은 정말 그거는 딱 하나의 변수밖에 없습니다. 튕기는 거 그거 말고는 진짜 이길 수 있는, 적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튕기는 그 단 하나의 변수 아니면은 이 게임은 진짜 질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인구가 거의 200 다 됐어요. 저 오크는 아마 인구 200은커녕 한 150대쯤 될 텐데 다들 털려가지고. 엘다 레인저 다 죽여버리죠. 아 깔끔하다. 열에서 십자기에는 십자기로 대항하나 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개 시원하다. 그냥 저는 레인저 저 새끼가 쓸 때 너무 오히려 저는 고마웠어요. 왜 고마웠냐면 제가 이 전략이 워낙에 실작이라 가지고 제가 그냥 이 전략 쓰면 개 그냥 개쌉 발라버리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레인저도 개 실작이거든. 레인저를 써줘가지고 너무 고마워. 그래가지고 내가 저 친구를 그냥 이제 아무런 마음의 가치가 없이 죽일 수 있게 됐잖아. 아 너무 고마워 전. 진심으로 고마워. 만약에 레인저를
그냥 썼다면 진짜 너무나도 안타깝을 거야. 아, 레인저를 안 썼다면 제가 너무나도 미안했을 거야. 저 친구. 적진 지금 절망했죠. 뭐 이길 수가 없죠, 이 게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절망했어요. 그래서 나갔죠. 근데 정작 스네그웨건 뽑아놓고 쓰지도 않았네. 근데 사실 스네그웨건 뭐 쓸 수 없어요. 그냥 쓰지 마세요, 여러분. 어쨌든 스네그웨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게임을 했지만 그냥 개꿀잼하고 그냥 끝냈네. 코타 GG.